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PVC 전선관 가공 및 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과제의 훈련 목표는 PVC 전선관 가공 및 작업판의 고정하기입니다. 이번 과제의 주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면을 보고 PVC관 절단 및 밴딩 치수를 계산합니다. PVC 90도 밴딩하기입니다. 1. PVC 밴딩을 위한 치수 측정 시의 계산 방법입니다. 2. PVC 밴딩을 하고 끝쪽에 PVC 커넥터를 고정합니다. 3. PVC 커넥터에 PVC가 삽입되지 않는 길이 20mm를 빼줍니다. 4. PVC가 90도 밴딩되는 부분 한쪽을 120mm 빼줍니다. 5. 가로 420, 세로 280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파이프 커터를 이용하여 PVC를 절단합니다. 이때 순서는 PVC 재단 치수를 그은 후 파이프 커터로 절단하고 카운터 싱크로 리밍하는 순입니다. 셋째, PVC관 과열과 밴딩 시 PVC관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PVC관과 히팅건의 간격을 약 10mm 정도 두고 좌우로 이동시켜가면서 골고루 가열합니다. 밴딩 부분을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직각판에 천천히 밀어넣습니다. 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왕복 3회 문지릅니다. 천에 물을 묻혀 PVC관을 문질러서 식힙니다. 넷째, 밴딩 후 PVC관이 완전히 굳어지도록 충분히 식혀줍니다. 천에 물을 묻혀 PVC관을 문지릅니다. 문지를 때 PVC의 모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 조절을 합니다. PVC가 완전히 식을 수 있도록 물에 담굽니다. 과제 준비를 위한 자세한 준비물과 안전보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제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수 표기 작업 시 PVC가 검정색이므로 흰색 색연필을 사용합니다. 흰색 색연필로 선을 그어주면 PVC관 밴딩 작업 시에 잘 보입니다. PVC관 가열 시 밴딩 위치가 잘 보이도록 PVC관 전체에 선을 그립니다. 두 번째, 히팅건 사용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합니다. PVC관은 길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 동선을 예상합니다. 가열된 PVC관은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히팅건으로 PVC관 가열 시 가열 범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히팅건의 사용 온도는 최대로 합니다. 좌우 가열 범위와 이동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정해진 횟수만큼 가열합니다. 네 번째, PVC관에 변형이 오지 않도록 완전히 식혀줍니다. 완전히 식히면 밴딩된 각도를 유지합니다. 완전히 식히지 않았을 때는 밴딩 각도가 벌어져 관에 변형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PVC관 부착 전 관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PVC관 부착 전 관에 표기한 색연필 및 물기를 깨끗이 제거한 후 작업판에 부착합니다. 이번 과제에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PVC 커넥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도면을 확인하면서 PVC 커넥터를 위치에 맞게 설치합니다.
금속관 커플링을 설치합니다. 케이블 그랜드를 고정합니다. 시디 간 커넥터를 삽입합니다. 케이블 그랜드를 삽입합니다. PVC관 치수를 재산합니다. 도면에 PVC관 모양 및 개수를 파악합니다. 줄자를 이용해 작업판에 PVC의 가로, 세로 치수를 측정하여 도면에 기록합니다. 엘자 밴딩 치수 계산 방법입니다. PVC 밴딩을 위한 치수 측정 시의 계산 방법입니다. PVC 커넥터에 PVC가 삽입되지 않는 길이를 20mm 뺍니다. PVC가 90도 밴딩되는 부분 한쪽을 120mm 뺍니다. PVC관을 재단합니다. PVC관에 흰색 색연필로 밴딩 및 재단 치수를 표시합니다. 도면을 보고 줄자와 색연필을 이용해 PVC관의 밴딩과 재단 위치를 표시합니다. 밴딩 위치 표시 시 PVC관 전체 면에 표시합니다. 파이프 커터를 이용하여 PVC관을 절단합니다. 파이프 커터 사용 시 손가락을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합니다. 절단면을 카운터 싱크로 리밍 작업합니다. 절단면은 매끄럽게 90도 카운터 싱크를 이용하여 리밍 작업합니다. 피브이시관을 가열합니다. 히팅건을 최대 온도로 놓고 예열합니다. PVC관을 돌려주면서 히팅건으로 충분히 가열합니다. PVC 가열 범위 PVC관 밴딩 가열 표시부 밖으로 10mm 정도 더 가열합니다. 가열 시 열이 PVC관에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히팅건 이동 속도 및 간격에 유의합니다. PVC관을 왼손으로 회전시키며 가열해야 합니다. PVC관 가열이 충분히 되었는지 관을 돌리며 확인합니다. PVC관이 충분히 가열되면 관이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5회 정도 왕복하여 추가로 가열하고 가열을 마무리합니다. PVC관은 가열이 충분하지 않아도 찌그러지지만 가열이 많아도 찌그러짐으로 주의합니다. PVC관을 밴딩합니다. 가열된 PVC관 양쪽을 손으로 잡고 천천히 직각자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PVC가 찌그러질 수 있으므로 조심히 작업합니다. PVC를 직각자에 완전히 밀착시킵니다. 오른쪽 팔로 PVC관을 고정하고 왼쪽 손으로 나머지 쪽을 고정합니다. 오른손에 면장갑을 끼고 PVC관을 좌우 왕복 3에서 5회 정도 적당히 문질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PVC관이 찌그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작업 공간을 정리합니다. PVC관 가공에 사용한 공구를 정리정돈합니다. 작업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방치의 차원에서 실시합니다. PVC관을 작업판에 고정합니다. PVC관을 마른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PVC관 과공을 위한 치수 보조선 및 물 얼룩 등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커넥터에 PVC를 삽입합니다. 커넥터에 PVC관이 충분히 삽입되도록 눌러줍니다. 약 25mm 정도 삽입합니다. 클램프 새들로 PVC를 고정합니다. PVC관을 클램프 새들 위로 고정시킵니다. 고정된 PVC를 눌러 클램프 새들에 튼튼하게 고정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어함, 박스 가공 및 부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